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아, 재밌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대답 자판기라는 별명이 생겼을 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. 선배님께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. 어, 담배 냄새. 야, 담배 좀 끊어라. 아니, 어, 못 끊겠어요. 계속 저기서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계속 끊고 있었어요. 올해 안에 끊을 거죠? 담배를요? 예, 예. 아, 못 끊을 것 같아요, 일단은. 야, 그리고 너 예. 메이크업 어디서 했길래 이렇게 투톤으로 했냐, 여기. 아, 내가 살 쪄가지고 좀 바꿨습니다. 아, 근데 요즘 주말 일자리 알아보시는 거예요? 저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 야, 얘는 어떻게 해야 돼, 앞으로? 그냥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, 저는.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엄청나시거든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야, 얘는 어떻게 대답을 다 하냐? 해야죠. 오, 진짜 집중력이 좋다. 친구로 주로 대답형. 대답형. 네. 그래서 한번 저 MC 들어온 적 있었는데 질문을 못 해가지고 계속 대답만 듣다 보니까. 저는 조세호 씨는 예전부터 사실은 너무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재능에 비해서 뭔가 자기하고 맞는 프로그램 내지는 자기와 딱 맞는 사람들과 뭔가를 하면 이 친구가 좀 시너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건 세호가 들어와서 본인 역할을 해줬을 때 아, 그 진짜 무한도전에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기뻤지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게 자, 오늘 하루 정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추운 날 잘 지내니? 라는 따뜻한 문자 한마디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 무한도전 식스맨 당시부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들어갔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좀 주변에 자주 했다는 네, 광희 씨 입으로 저희가 들은 얘기입니다. 사실입니까? 아니, 그때 출연했다면 뭐 무한도전에서 뭐 식스맨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그건 아니지만 사실입니다. 사실이다. 이 얘기를 네, 하고 다니셨어요?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하고 다니신 거예요? 그러니까 안타까우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녔죠. 좀 부럽기도 했죠.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표정이 다 보이나 봐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항상 너는 표정에서 다 티가 난다, 세바스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재석이 형이 가끔 짜증날 때가 있다. 진실 말을 말씀하세요. 얘기하세요. 아니요. 없습니다. 제가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? 얼마나 좋아하는데. 짜증 안 나요. 짜증 안 나요. 자, 됐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제가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? 얼마나 좋아하는데. 시작부터 거짓말. 시작부터 거짓말로. 진하게. 아, 왜 그럴까? 왜 그러지? 언제 좀 그러신가요? 뭐 전화가 가끔 와서 네. 바로 나오네 대답이 대답이 바로 생겨요. 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아니라고 아니, 그게 짜증이 아니라 그냥 전화가 왔는데 저도 뭐 하고 있어서 바쁠 거 아니에요. 안 끊어요.